지난 2005년 3월 목표자들을 위한 목회 전문 대학원으로 출범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올해 개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3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급속도로 성장한 이후에 한국교회의 미래 모습을 예견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고도성장 이후 시대를 맞아 교회 중심적인 신학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민족과 역사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한국교회가 등한시했던 실천신학의 분야를 집중 조명하면서 전임 교수와 임상 교수가 함께하는 팀 티칭 등 현장성을 강조한 교과 과정을 도입해 한국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본교는 실천 신학을 가르치며 그 어느 것보다도 현장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전임 교수와 임상 교수가 함께하여 이론과 현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지난 10여 년 동안 300여 명의 목회자 졸업생들을 배출했으며 현재 재학생은 90여 명입니다. 재학생들은 예배학과 설교학, 목회 상담, 지역 공동체 운동 등 현장 속에서 필요한 교과 과목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공동체,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소통하는 교회, 이런 모토가 있어가지고 그 학교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학교 설립 10주년을 맞아 국제 실천신학 세미나 등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는 기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교 설립자 은중관 박사는 지난 10년 동안 세계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구조화된 신학적 교과 과정을 구성하고 팀 티칭이라는 교육 방법을 도입해 한국 교회의 밑거름을 그려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가오는 10년, 이 학원을 인하여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아이코닉 사인으로 변화되는 조용한 혁명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합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개교 10주년을 맞아 21세기 교회 연구소를 설립하고 21세기 한국교회 목회적 대안을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한국교회 예배를 반성하고 21세기 개신교 예배의 신학과 방향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고승표입니다.